형. 아. 형은 어떤 여행을 꿈꿨어? 나는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편히 쉬는 여행. 아, 숙소 봐. 비둘이다. 자, 그럼 우리는 이거 쓰레기를. 나는 너네를. 아, 이 형 진짜. 나는 너네를 되게 편하게 사네 진짜.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읽는 거야. 편하게 막. 차 누가 혹시? 그래 형. 잠깐만. 야, 막 지금 막 이렇게 헤매고 있잖아. 지금도 힘들고 조금 짜리 힘들고 계속 힘들어. 지금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헤매. 예스. 헤매. 예스. 나 이렇게 편안한 표류면은 맨날 하고 싶다.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 되게 이제 한 번도 안 찍었어요? 왜? 늦죠. 네, 정한이 형. 정한이 형은 이미 몸은 숙소예요.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돼요. 이미 몸은 숙소야. 제가 사실 이러고 있지 않아요. 그냥 대기실에 이 컨셉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. 네. 뭘 얻으려고 왔죠? 그냥 예쁘게. 네. 그냥 그 정한 씨의 모습. 오늘따라 유독 단발머리가 네. 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. 고개를 하고 왔는데 또. 아, 이쁘다. 네, 이뻐요. 알겠습니다. 그렇죠? 호시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? 뒤에 있어요, 뒤에 있어요. 앞줄에 한 두 명 정도 더 앉아도 될 것 같아요. 예. 의자를 좀 가져와서. 제가 의자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기서 준비. 카메라에서 가장. 카메라에서 가장 귀엽게. 귀엽게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께 앉을 기회를 드릴게요. 주시다가 귀엽게 노래를 부르고 제가 앉겠습니다. 뭐예요? 아~ 역시 화이트 진짜. 네. 역시 성격 하나 그런 거 참 없네요. 아, 저 다음에 사람이 한결 같아요. 저. 아, 네. 자 여러분 지금 아니 이 예쁜 장발의 소녀는 누구? 정한 형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정한입니다. 이쁘다. 짜장면 먹고 공깃밥? 볶음 공깃밥. 쟁반. 많으니까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 가봅시다. 아 연습 안 하세요? 아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이 사람이 몸푸는 시간을. 아. 여기. 정한 형 같은 경우에는 예쁘다 하는 거 거의 쳐요. 거의 안 쳐요. 진짜 1절에서 밖에 나와서 쉬다가 들어오거든요. 어, 그럼 드디어 춤을 추는구나. 내가 나가야 누워요. 여러분 한번 지켜봐보세요. 제가 춤을 많이 쳐요, 제가. 이 사람이 정말 찍어도 저희 삼각대 세워도 되는 수준. 많이 힘들어요? 한 명씩 잘 보시면 진짜 춤을 안 추는 애들 있어요. 이미 끝까지 이제 안 돼요. 저희 정말 편안하신 거예요. 지도 안 물어보고 어떻게 하셨어요? 동승이가 말해줬어요. 지도 안 들어봤는데 저랑 봤는데요. 잘못했어요. 지도 안 들어봤어요. 이렇게 눈 감고 있더라고요.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. 아, 그렇죠? 그렇죠. 만약에 회사에서 네. 열심히 일했다고 네. 휴가를 줬어요. 아, 휴가? 그럼 혹시 어디를 갈지? 에스쿱스는 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나요? 숙소요. 숙소? 예. 숙소 조장이에요. 숙소에 뭐 숨겨놓으셨나요? 제 잠을 좀 주워요. 아, 숙소를 찾으러. 숙소에 잠 재미가 없네요. 아니, 전 재미가 없어. 그러면은 이거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깔끔하네요. 깔끔하네요. 추웠어요, 딱 추웠어요. 네, 전날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. 아, 고생했어요. 네, 이번에는.